갈색산맥 한번 돌아볼게요. 오늘은 지골레이드인데요. 오, 지골레이드였어? 좋아, 좋아. 지골레이드 오늘 제대로 보여드립니다. 제가 아직 펠레이를 가끔은 넣고 있는 거는 이제 여기서 중간 정도는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. 무가금도 중간 정도는 할수 있다. 오늘 일부러 사만다를 일바다에 넣은 거예요, 제가. 아, 왜 같은 데이스 자꾸, 야. 동랩에서는 대부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립니다. 진짜로. 했잖아요. 진짜 쉬워요. 지골레이드는 한 방 한 방만 안 맞으면 돼. 다들 결혼하셨나 보다. 여기 진짜 아저씨들 많아요. 나 진짜 깜짝 놀랐어. 그래서 아저씨들을 위한 이런 거 되게 많이 쓰잖아요. 제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까. 진짜 매너부활은 해주세요.
자크가 왜 있으면 좋은지 알아요? 자크는 치명타를 쓰게 해줍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옵션이 좋은데 거기서 더 좋은 거예요. 그냥 성능 자체도 좋은데 옵션도 좋아요. 태그 옵션이. 그렇지 펠리. 자 민영아빠님이 좀 캐릭터가 좋네요. 한번 받읍시다. 그렇지 한번 더. 뭐지 왜 간통 보게 되죠? 자 한번은 죽을 수 있어요. 이렇게 이게 요게 되게 짜증나요. 그래도 26%는 넘는 법이에요. 늘 25%는 넘기더라고요. 제가 진짜 대박이다. 야 이분들은 진짜 지골레이드 자체가 컨티뉴를 안 있게 하려고 하는 저 전기 브레스만 잘 피하셔도 괜찮아요. 원래는 제가 늘 자크를 일바따로 내놓는데 진짜 치드키 나르고 와 진짜 루시가 좋긴 좋아요. 근데 이제 루시는 뭐야 와이? 제가 25%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는 진짜 드뭅니다. 레이드 하시는 거 보시면 알겠죠. 살았다. 10% 차이로 살았다. 늘 25% 이상을 하는 방법은 패턴을 조금은 잘 알면 돼요. 그 패턴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. 원래가 계속 살잖아요.
55여도 계속 사는 방법은 이제 둥글고 둥글고 또 둥글고 하시면 돼요. 근데 이성 갖고 오시면 안 되지. 근데 내리아 정도면 모르겠는데 요새 내리아 정도면 그 패치 전 내리아도 괜찮아요. 내가 봤을 때 이성을 갖고 올라 그러면은 후치? 후치도 괜찮은데 후치는 이제 맷집이 좀 더 필요하니까 후치는 맷집을 좀 더 보강해서 왔을 거란 말이에요 보통. 아 이게 레이드라는 게 이 민영 아빠님은 의외로 넘사벽인 것 같아요. 내가 봤을 때. 저분이 계속 걸리면은 확실히 딜은 보증해줄 수 있어요. 자 여기서 이제 물론 선빵을 가는 것도 되게 유리하죠. 당연히 지글레이드는 처음에 봤을 땐 당황할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피하면 돼요. 이 전기 브레스만 피해주시면 이론상으로는 다 돼요. 진짜. 잘만 피하면 괜찮아요. 5회까지만 하겠습니다. 정확하게 한 회는 그냥 헐 아이디 대박 아이디 봐봐라 아주 와씨 이게 바로 무과금으로도 레이드 살아남는 방법이에요. 평이 5성이 안 돼. 한 번도 5성이 없어요. 그냥 평이한 거야. 캐릭터가 죄다. 에리네스였으면 솔직히 되게 많이 죽었을 겁니다. 근데 지골레이드나 뭐 이제 비글대장은 근데 솔직히 데미지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다. 당연히 진짜 알 수 있던 거야. 이제 자 이제 한번 펠레이를 가야죠. 이렇게
제가 쉽다고 말했었잖아요. 진짜 쉬워서 쉽다고 말하는 거예요. 좀 그런 빈말 못해요. 제가 가끔 이렇게 갑자기 전기 브레스 나온다든가 이래버리면은 죽을 수 있는데 전기 브레스만 안 나와준다면 뭐 이렇게 전기 브레스만 안 나타나면 돼요. 전기 브레스가 나타나서 잘 죽는 거지 전기 브레스가 나타나지 않는 한은 그렇게 죽을 일이 없어요. 전기 브레스가 무서울 뿐입니다. 여기서 끝.